실내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M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는 렌즈로서 AF 속도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그래도 AF 속도면과 정숙성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보다 중간거리, 보다 먼 거리를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F 검출하는 방식 자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필드 환경에서 600mm 초망원 렌즈를 최단 거리를 촬영하다가 무한대를 촬영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까운 거리와 원 거리의 거리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동체 추적이라든가 어떤 피사체를 쫓아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이 프레임을 바깥으로 벗어나서 AF를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잡아내는 과정만 아니라고 하면 AF 속도 면에서의 불편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AF 커버리지 프레임이 가로 약 40%, 세로 약 60% 정도로 가운데 영역을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특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동체 추적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보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서보 사용 시 체감적으로 지금 일반 표준 설정 상태가 되겠고요.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필드 환경에서 뭐 조류를 촬영한다던가 했을 때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느린 속도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제약을 느끼지는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시 실패했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시간 정도가 좀 필요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측면에 촬영 거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4.5m부터 무한대까지 사용할 수 있고 12m부터 무한대까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풀 설정보다 체감상으로 확실히 더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특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AF 속도 면에서 STM 렌즈 모터를 사용하는 보급형 렌즈 성격을 띄고는 있습니다만 초망원 렌즈의 성격을 함께 감안했을 때 충분히 준수한 수준의 AF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